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 들려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11번이 준다. 그러고 여기 11번이 준다. 15번. 불만 가지지 말고 내가 15번이래. 다이소에 파는 바늘. 근데 그 집어 꽂기는 게 아니라 뜨개질 같아요. 합사줄을 뜨개질 바늘에 이렇게 한 번만 가볍게 묶어줍니다. 요 가이드만 통과하면 풀 거기 때문에. 네, 요게 바람 불고 날 때, 예, 가이드 줄 통과할 때 편하더라고요. 가이드를 이걸로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 합사줄 가지고 합사줄이 뭐 줄이 굵기 때문에 이게 뭐 통과시키면 하는데 편하지만은 요거더라니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가이드 통과 뭐 엄청 쉽죠. 예. 아, 이 뭐 다이소 천원 합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집에 바늘 뜨시고. 지금은 바람이 안 날지만 바람 많이 불 때는, 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가이드 끝까지 이렇게 잘 통과하죠. 네,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바늘 끝이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기가 편합니다. 일자로 넣는 것보다. 확실히 기둥뿔 자체가 바닥에서 뭐 뜨는 것 없이 이렇게 쫙 잘 걸어놨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생략하고 오면 꼬이는 것도 덜할 것 같습니다. 아, 칼 진짜 좋습니다. 네. 집에 있는 칼이나 아니면, 예, 저렴한 거 사서다가, 예, 14,000원, 24,000원인가? 예. 칼 망콜락스에서 파는 거 샀는데, 아, 칼이 진짜 거의 면도날처럼 진짜 잘 들어갑니다. 진짜 비싼데. 아, 진짜 왜 지금 샀나 후회할 정도. 집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갈아놓으면 되죠? 집에 있는 거 내가 들고 와봤는데, 집에 있는 거는 열처리 돼서 이렇게 안 갈아진대. 칼 가는 아이씨도. 집어는 키고 한 시간쯤 지나니까, 예, 양쪽에 밑으로 옵니다. 자, 누구죠? 1번 자리. 네. 자야 2번 자리. 네.
이번에 이메이가 만든 채비 완전 마음에 듭니다. 아, 뭐 바닥에도 착 깔아놓고. 아. 어? 루시아 좀 좋은데. 고기전도 얼추 끝나는 운행입니다. 여러분 있는 채비 오늘 오는 대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그리하고 아우
까칠 수 있는데 회장으로 말려. 진정한 또라이. 이게 또라이가? 이거를 썸네일 해야 되겠다. 네가 잘 앉아있지. 혼자 있는 거죠? 좋은 거는 없으니까. 좋은 게 있으려나. 와우! 누구죠? 상상 볼까? 깔끔하게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시설하고 닭고기도 있고 같이 날씨가 또 오시면 깨끗하게 씻고 집으로 파워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파워가 뭔 게 있고 용으로 말할 거 같아요? 갈치 물 안에 비닐 포장을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시장님들. 현아 낚시가 된 식스입니다. 네, 어제는 거제에 있는 뉴 거제호 타고, 네, 갈치 선상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한 6, 7년 전에 갈치 선상 처음,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몸만 가서, 예, 대여 장비로 해가지고, 네, 뉴 거제호 이종건 선생님한테 하나하나 다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낚시하고 있는데, 어제는, 예, 갈치 낚시, 그리고 선상 낚시의 스승이, 네, 이종건 선생님 배 타고, 홍도 부근 매물 또 예, 여기저기서 갈치 낚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뉴거제호에서 아침 밥 먹으면서 배운 기름 없이 예, 갈치 굽는 거랑 그리고 간장 조림 비슷하게 해서 갈치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가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날씨가 떠오면 소매 간지 아닙니까? 갈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같이 드십시오. 드십시오.